안녕하십니까. 저희 영업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실까봐 설명 다시 합니다. 교재는 영화, 그날이 오면 캄썸데이라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구매하시든지 넷플릭스에서 보시든지 하고, 녹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은데, 서점에 사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전날 수업 내용에서 복습할 만한 문장을 하겠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부담 갖지 말고 봐주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안 하셨으니까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기죽지 마시고. 상당한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일부에 대한, 오늘 우리 손님이 설교해 오고 있는, 소중히 여기다 value, 공헌, contribution, 연단, pipe, 여기까지 하고 오늘 단어 보겠습니다. market value, 시장 가치, bid 뜻이 참 많은데 오늘은 입찰, storeroom 저장실 혹은 창고, offering plate 연보 받는 접시.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연보 받는 게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무슨 잠자리채 비슷하게 생긴 걸로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마 접시 같은 걸로 하나 봐요. 그 다음, 딜, 거래. 그 다음, 퓨라고 하는데, 우리말 퓨라고도 하고, 긴 나무이자. 긴 나무이자, 퓨. 신도들이 않는 긴 나무이자. 모기지. 우리말 그냥 은행 모기지라고 쓰죠. 어순더 모기지, 모기지를 떠맞다. 웨이브 오브 라이빌리티, 채무의 포기. 서비스, 예배. 어노인팅, 기름 부음. 자, 이제 오늘 그 영작 연습 들어가겠는데, 꼭 큰 소리로 영작 말해주세요. 마음속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주인공인 흑인 목사님이 The Body of Christ에게 가가지고 다른 성직자들 앞에 자기 입장을 밝혔다가 한마디로 이단 취급당한 목사로서 완전히 매장당했죠. 그래서 자기 교회 얼마 남았지 않으면 신도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는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건물 자체도 남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실은 직기에 경매로 팔고 있습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매꾼이 하는 말, 다음에 올라온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 팔고 또 하나인데 다음에 올라오는 거. 이 얘기는 있습니다. 여섯 옥타브의 키보드, 9,000불의 시장 가치를 가진, 각자 연대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시장 가격 9,000불이라 그랬는데, 자, 누가 나에게 시작으로 1,300불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제 경매한 거 되게 대충은 아시죠? 누가 살 사람 이렇게 이제 뭐저 손을 들든지 뭐저 무슨 표지 같은 걸 들든지 이렇게 하니까 경매하는 사람이 여기 이거 over here 여기 이곳 over here 그래서 누가 14.5 1450불 누가 하니까 이제 또 1500불 하고 드리는 거죠. 여기 이곳 over here 뭐 어떤 부인이 하겠다고 손들었나 봐요. 1500 됐으니까, 1550불 하실 분 없나요? 하는 말이죠. 누가 손드니까, 그 다음에, 1600불. 1600 되니까 이제 또 1650이에요. 자, 또 됐습니다. 이거 1700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사람이 옆에서 비참해져서 이제 막 저장실로 내려가야 돼. 창고에 가봐야 되겠어. 아까 저장실 스토어룸. 경매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말. 여기서 더 이상 안 되니까 팔렸습니다. 1800불에. 286번 손님, 뭐, 이런 말이고. 아까 연보 접시, offering plate라고 했죠.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걸 주인공 목사님이 처참한 참담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가 따로 나가서 교회 차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하는 말. 피우는 그대로 영어로 피우고, 거래, 딜, 찾다, look for, 각자 연작해 주시고. 직접 for myself. 예, 두 가지 문문인데, it's hard to believe, 이렇게도 하고, it's hard to believe, isn't it? 이렇게 하기도 하고, it's hard to believe, right?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이 주인공에게 은행이 모기지를 떠맡았나? 그렇게라도 해야 이제 빚은 안 지니까. 떠맡다, 아까 모기지는 그대로 영어 모기지고, 떠맡다, 아까 어순이라고 그랬죠. 각자 연결해 주시고. 채무 포기, 아까 waiver of liability 했죠. 받다, get.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하라. make sure. be sure 할 수도 있고. 각자 연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you know that, don't you?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한테 떨어져 나간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뭐, 듣고 있다는 I hear. I heard 하면 들었다가 되고, I hear 듣고 있다. 좋은 숫자가 얻었다고 이 말은, 신도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어 유는 생략됐고, 우리는 커지고 있어, 혹은 우리는 성장하고 있어. 지금 이 흑인 목사님은 신도들 다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간 그 사람이 하는 그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갖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큰 교회는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뭐 이런 거 있죠. 예배 서비스. 거기 그곳 over there. 원칙은 how many services do you have가 좋은데, 대화처럼 how many services Have you got? 이렇게도 하고요. 여기서 그것마저도 생략하고, How many services you got? 이렇게도 하고. 그 떨어져 나가서 따로 차린 데서는 하도 잘 돼서 하나 더 첨가했나 봐요. 첨가다 add.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서 따로 차린 사람이 나는 최고로부터 배웠어. 이 말은 내가 당신으로부터 최고의 걸 배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흑인 목사님이 약간 농담을 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도 뭐가 무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은 보면 anointing, 이때도 앞에 have you got 이렇게 have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혹은 부가의 문문으로 너는 관해서 어떤 길은 보는 것 같았지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뭐 해야 한다. 마스터 써도 되고, 슈드 써도 되고, 해브 투 해도 되고, 해브 갓투할 수도 있는데. 우선 앞에 해브가 생략되고, 해브 갓투 하는 걸 그냥 갓 투, get that oil, get the fire going. 이때도 if you don't, if you haven't got 해도 되는데, 흑인용으로서 ain't got 이렇게 참 ain't 많이 씁니다. 흑인용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도 God isn't pleased with you가 문법적으로 맞는데 흑인이 isn't 대신에 ain't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하고는 실례하겠네 하고 흑인 목사님이 자리를 뜹니다. 자리를 떠서 아무리 성직자지만은 자기 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깨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딴데 가서 혼자서 절규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하고. 복습할 만한 문장.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여섯 옥타브의 키보드가 있습니다. 9,000불의 시장 가치를 지닌. 각자 다시 한번 면적해 주시고. 그래, 아까 D1이었고, 몸에 대한 한 전치사 on. 앞에 R가 생략되었고, 아까 또 맞다가 assume이었죠. 각자 다시 연결해 주시고,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해. make sure, 받다, get. 그 다음에 채무의 포기, a waiver of liability. 각자 연결해 주시고. 이젠트가 맞는데, 이선 ain't 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숙제, 이게 영작하다가 잘안 됐던 부분 다시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고, 잘안 됐던 그 문장 공책에 적고 암기하시고, 한 5일 정도 복습해 줘야 잘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내일 되면 기억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단어 몰랐던 거 암기하고, 단어는 열흘간 하루에 한 번씩 복습해 줘야 잘게 됩니다. 한번 외웠다면은, 그냥 그 다음 되면 다 기억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철칙 시제 부분, 229페이지에, 지금 현재 완료 진행형 이런 거 조금 부끄럽죠. 좀 공부해 주시고, 동사 부분, 가정법 이런 거다 공부 좀해 주시고, 그 다음, 영어 대사 이 부분을 녹음해서 듣고 따라하기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발음도 좋아지고, 청취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강의,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리니까 내일 한번더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